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경찰과 공모해 200만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와 현금을 빼돌려 기소된 30살의 한인 크리스토퍼 김 씨에게 14년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3월 3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LA 지역 내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우편투표 용지가 우체국 소인과 관계없이 3일까지 선거국에 도착해야 돼 주의가 요망됩니다.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주소가 바뀌면 유권자 등록도 다시 해야 하는 것 등 우편투표, 한국어 용지 등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15일로 이제 나흘 정도 남은 가운데 등록 유권자 수는 4,300여 명, 전체 유권자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로 101주년을 맞는 3.1절 기념행사는 오는 29일 LA지역 한인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동포 연합행사로 개최됩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민 법원 추방 소송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 수가 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3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지아주 49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이민자들의 셀폰 위치 정보를 추적해 불체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이민자의 노동 권리 확대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주도 연방 하원에서 가결 처리됐으며 이제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판매되는 식품 내 영양 성분을 표기하는 라벨링 규정이 대폭 강화돼 관련 한인 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보건국에서 11일인 오늘을 시작으로 2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914-995-58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학 학위가 없어도 연봉 5-6만 달러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업으로 보면 경찰과 비서, 보좌관, 판매 대리인, 전기기사, 배관공, 보청기 전문가나 벽돌공 등이 꼽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귀네 카운티 경찰은 어제 저녁 수완이 자택에서 80대 노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리는 차에 몸을 던져 자해를 시도한 한인 남성 45살의 오토 김 씨를 구속 수감했습니다. 2019년 하와이 방문객 수가 총 1,042만 4,995명으로 전년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해 1,0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면서 사용한 금액은 총 178억 달러, 세수만 21억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국 174개 도시 중 병원비, 의료시설, 건강한 음식, 녹지 공간 등 43개 항목을 조사해 건강도시 랭킹이 정해진 가운데 국가주 샌프란시스코가 1위로 꼽혔으며 시애틀 2위, 샌디에고 3위 등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한인 유권자 등록에 있어 워싱턴, 오리건, 아이다호, 몬태나주 등 시애틀 총영사관 관내에서 모두 2,130명이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애틀 아시안예술박물관이 연방정부 지원금 등 5,600만 달러가 투입된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한국, 중국 등 아시아의 예술과 전통, 문화, 공연 등이 열리게 됩니다. 북가주 오클랜드 이스트베이 한미노인봉사회가 UCSF 치대와 교수진들의 협조로 오는 15일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